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11월 25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11월 월말 경마답게 배당도 많이 나왔는데요. 아, 오늘 상한가 갈 만한 게한 두세 개가 딱 걸렸는데. 야, 대가리 놓고 백판짜리들 때린 게 백판은 다 들어왔는데 대가리가 부러져가지고. 야, 문자 받고 음성 듣고 하신 우리 팬 여러분들 좀 아쉬움이 많이 남으셨을 텐데요. 예, 아무튼 방구만 신나게 끼다 왔어요.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오는 거죠. 자, 뭐, 긴 소리 안 하고. 자, 오늘 토요 경마 빨리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과천 좀 느주막히 승부가 들어갑니다. 5, 6, 8, 10, 11. 제주는 1, 2, 5. 과천 경마 메인 승부가 5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는 2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고요. 입금하신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당일날 입금하시는 분들은 제발 좀 9시 전에 입금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꼭 1경주 시작 전에 또 많이 몰려갔고요. 운영자가 상당히 일 처리하기가 좀 힘들다고 하니까 좀 이른 시간에 좀 입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5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과천 5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메인 승부는요, 달러박스인데, 고배당을 노리는 달러박스가 아니라, 이렇게 인기마 접전 중에, 요놈이 대가리다 하고 믿는 축, 확신이 드는 놈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적중은 잘 나오리라고 봅니다. 일단 주력으로 한 방씩 때려야죠. 방으로 들어오면 돈이 안 되잖아요. 자,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기를 희망을 하면서. 자, 5경주 첫 번째 승부처. 자,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앞선 경합이 필연인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 위에 앞선 경합이 필연이다.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놨는데요. 자, 앞선 가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죠. 4번 가나파워가 있고요. 가나파워 빠르죠. 빅토르 기수. 5번 송암스카이도 상당히 빠릅니다. 5번 송암스카이. 거기에 7번 문학이글, 8번 라운더탑. 자, 4, 5, 7, 8. 상당히 빠른 마필들이에요. 자, 이런 마필들 틈에서 지금 7번 문학이글이 대가리고 8번 라운드탑이 대길입니다. 야, 이거 단돈 10원도 안 삽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요거는 배당이 한 20배에서 40배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20배에서 40배. 20배에서 40배. 자, 이 7번 문학이글, 8번 라운드탑. 이두 놈이 다 꺾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놈이 다 꺾어지면 고배당까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7번 문학이글이 직전 경주에 앞방 전개 잘 하면서 2차계 입상에 성공을 했고, 8번 라운더탑은 선행 경합을 조금 하다가 부러져 버렸어요. 자, 두놈다 문세영이, 최범현이 인기 1, 2 팔리고 두 놈이 다 자빠라질 수가 있다. 결론은 이번 경주는 무조건
참고 날라올 수 있는 놈, 참고 타는 놈, 참고 타는 놈, 참고 선추입이죠. 참고 선추입. 한놈딱 수배해 놨으니까요. 그놈을 달러 박스로 놓고 이 7번, 8번 뭐 일단 기본 막건으로는 가져가지만 요두 놈이 부러졌을 때 나오는 고배당까지 한 마리 낑겨 갖고 갑니다. 자, 요거 첫 번째 메인 승부. 첫 승부지만 무조건 한구라 하고 출발을 해야 되니까 과천 오경주가 첫 번째 승부예요. 조금 느지막이 시작합니다. 과천은 오전장에는 제주코 두개 때려 먹고, 자, 요거 오경주 메인 승부에서 분명히 요놈이 직전 경주에 방구도 딱 꼈고 전개가 가장 유리한 달라박스 한놈 조철이 꼬불쳐 놨으니까,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 잘 요리해 가지고 첫 번째 상한가 한번 지져 먹겠습니다. 자, 과천 5경주였고요. 자, 다음 연타로 6경주입니다. 혼합 4군이고요. 1200 핸디캡. 대가리 놓고 후착은 혼전입니다. 1번마 컴플리트 포스죠. 임기영 기수. 직전 경주에 준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자, 1번 컴플리트 포스. 자, 요번 경주 뭐예요? 선행입니다, 선행. 자, 2역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갖다 쏘고 널널하게 갖다 꽂았죠. 자, 총 4회 전적 중에 한 번밖에 우승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기 대가리가 팔려도 배당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직전 경주는 뭐 공백 이후에 7월 달에 뛰고 10월 달에 공백 이후에 나와서 컨디션도 좀 다운이 됐었고, 자, 요번 경주는 1번 게이트에 전개가 상당히 유리해졌죠? 전개가 유리해졌습니다. 자, 후차권만 때려 먹으면 되겠는데, 요거는 뭐 조철이 눈깔이에. 뭐또 이런 거는 열심히 공부한 놈한테 다 걸리게 돼 있는 겁니다. 자, 6경주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자, 예측권 10장. 1번 컴플리트 포스를 대가리로 놓고 꼬랑지 보십시오, 꼬랑지. 아주 드글드글 팔립니다. 가도 안 되는 놈들 3마리 싹 잡아뻗고요. 1번마 컴플리트 포스를 놓고 한구라 한번 때려 보겠습니다. 자, 요한 마리 노리는 놈 현장에서 체중 체크를 좀한 다음에 원하는 체중으로 돌아왔으면 요 놈에다가 한방 짭짤한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요 놈에다 한방 시원하게 예측권 10장. 뭐큰 배당은 아니겠지만 아마도 그래도 따끈따끈한 중배당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6경주가 오늘 두 번째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8경주입니다. 8경주요. 자, 혼합 3군이고요. 1400 핸디캡 레이팅 65점. 인기마 접전인데요. 자, 이번 경주에 사전 인기도는 접전인데, 이거는 뭐, 딱! 대가리가 하나 있는 놈입니다. 요 놈이 제일 센 놈이라 그랬는데, 뭐, 8경주 보면 다 고만고만하게 팔립니다. 이 5번마 아침 기상부터 조상범위로 바꿔놨는데, 임기현이가 전전 경주에 선행 가서 대가리를 한번 꽂고, 직전 경주에는 상태가 별로 안 좋았죠. 무릎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좌중수부 좌상이라고 돼 있는데 좌상도 좀 깊은 좌상이었나 봐요. 좌상은 원래 별거 아닌 건데
아무튼 좀 깊은 좌상이었나봐. 자, 5번마 아침 기상 컨디션 회복해갖고 나왔고. 자, 6번마 스퍼트빗입니다. 직전에 장철이가 이빠이 갖다 대고 3착이었어요. 2연승을 때리고 승분한 다음에 두번 예열을 맞춘 놈. 6번마 스퍼트빗. 문세영으로 바꿔놨고요. 자, 7번 파워 빅토리도 이것도 직전 경주에 임다빈 기수가 인기 3위 팔리고 늦발하면서 아주 삽질을 해놨죠. 자, 문세영이가 대길이 팔리고 부러져. 김동수가 대길이 팔리고 부러져. 임다빈이가 인기 3위 팔리고 부러져. 자, 요번에는 결국은 푸르칸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자, 7번. 파워 빅토리도 한 소리 할수 있겠고. 자, 9번만 라온더 하이맨. 뭐, 비록 외곽 게이트이긴 합니다만은, 2역이 무섭죠? 선행 갈수 있는 조건입니다. 코스는 외곽이지만 가장 빠른 순발력을 보유하고 있는 놈. 9번만 라온더 하이맨. 뭐, 4번 세네 파워풀. 요거 한놈 빼고는 선행마가 그렇게 눈에 띄질 않습니다. 근데 4번마 세네 파워풀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근데 문정균이는 선행 싸움은 잘안 하죠. 선행 싸움을 한다면 9번 라운다이맨이 좀 불리할 거고, 얘가 좀 잡아주고 가면 9번 라운다이맨이 쌍머리까지도 올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 요 정도 마필들 안에서 네가 가니 내가 가니 할것 같은데. 자, 팔리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이건 뭐딱 걸렸어요. 믿는 축 쌍대가리까지 놓고 때릴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고놈을 놓고 예측권 20장 두 번째 상한가 시원하게 한번 갈 테니까요. 자, 달러박스 대가리 믿는 축 쌍머리까지 노리는 그런 경주고요. 자, 불안한 인기마들 정리를 좀 하고, 주력 한방 꽂아넣을 놈까지 잘 골라놨으니까 요거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요거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두 번째 상한가, 요것도 대가리 조철의 달러박스는 그냥 왔다. 혼전 접전 아니다. 사전 인기도 남들은 접전이고 혼전인데, 이거는 대가리 있는 강축 경주로 보이는 경주다까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메인, 8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메인 후반부 10경주 들어갑니다. 10경주 국산 4군이고요. 17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요것도 제대로 걸렸습니다. 야, 이거 오늘 토요 경마 편성이 조철의 입맛에 또딱 맞는데요. 자, 이거 10경주는요. 잘 보시면 1700입니다. 자, 스타트 돌자마자 바로 코너가 나오죠. 안쪽 게이트가 무조건 유리하게 돼 있어요. 1번 쿠레레쿠스, 2번 머니가락, 3번 펑크레이지. 뭐 이런 마필들이 안쪽 게이트죠. 자, 요번 경주 마필들 중에서 요번 승부의 포인트는, 자, 세 번째 메인이라 그랬죠. 마지막 메인.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라스트 메인 승부인데요. 야, 요거 여러분들이 딱 보면 감이 좀 오십니까? 만약에 감이 오신다면 그놈이 맞습니다. 자, 1700이라 그랬죠. 노리는 놈은 1700이 딱 적정거리입니다. 적정거리. 적정거리를 1700을 노리고 나온 놈.
노리고 나온 놈. 출마 투표 잘 해놨습니다. 기수도 좋고, 승부 의지도 만땅꼬로 보이고요. 보시다시피, 배당판이 최저 배당이 한 7, 8배 갈것 같아요. 너도 가고, 나도 가고. 자, 요런 거에선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가리만 잘 잡으면 된다 그랬죠. 근소하게 문세영 기수의 3번마 펀크레이지가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3번마 펀크레이지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3번마 펀크레이지 인기 대가리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적정거리 노리고 나온 조철의 달러박스 벤츠한데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사정없이도 한번 장학과 갈 테니까요. 적정거리 노리고 나온 요놈, 넌딱 걸렸다. 딱 걸렸다.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현장에서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0경주 메인까지 먹고요. 입가심으로 11경주 먹고 집에 가시자고요. 이거 뭐 11경주는 역시 적중은 필연이고, 주력 한 방으로 갖다 꽂고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요 위에 9번만 너트 플레이입니다. 강축이고 쌍머리고 삼쌍머리다. 제가 이거를 왜 강조를 해드렸냐면요. 어차피 현장에서 뭐 인기 1위로 팔리겠습니다만은 혹시나 뭐 삼쌍승 같은 거 사시는 분들 아, 뭐, 역상으로 뒤집어 갖고 산다, 뭐, 이런 생각들 하고 계실까봐, 애진혁에 그런 생각을 하지 마셔라. 틀릴 때 틀리더라도. 삼쌍승이라는 거는 대가리가 한 마리 딱 정해지면 구멍수가 엄청 줄죠. 자, 그래서 삼쌍승 하시는 분들 많고, 삼쌍승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마지막 경주에 9번마, 너트플레이를 놓고, 구멍수 줄여라. 요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9번 너트플레이. 어차피 인기마로 팔리지만 삼쌍승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른 마법은 사지 마라. 무조건 요놈을 삼쌍승 대가리 놓고 사셔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삼쌍을 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조철은 뭐 복승식하고 삼복승만 배팅을 대부분 하기 때문에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회원님들은 요즘에 부자로 삼창승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강조를 해드린 거니까요. 자, 11경주가 오늘 마지막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찍어먹기 승부인데요. 자, 예측권 10장 샤부작 샤부작 찍어먹고 가시자고요. 자, 강대가리가 있는데 승부다. 그러면 당연히 뭡니까? 불안한 인기마필들을 정리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승부로 가져가는 거 아니겠느냐. 그죠? 자, 9번마, 니트, 너트 플레이를 놓고 많이 팔리죠? 이놈저놈 뭐다 팔립니다. 많이 팔리는데, 뽑고 갈 놈들도 많아요. 뽑고 갈 놈들도 많아요. 그 중에는 대끼리 준대끼리 팔리는 인기마도 있고 어영부영 팔리는 놈들 괜히 점은 괜히 찍어 놓습니까? 점이 뭐예요? 요런 게 점이죠. 점. 점 하나, 점 둘. 이런 거는 점 다섯 개라 그러죠. 괜히 필요 없이 점만 찍어 놓는 애들이 있어요. 오두마번 예상 잡기 위해서 필요 없는 점 찍힌 것도 싹 잡아 뽑습니다. 깔끔하게 9번마 너트 플레이 대가리 놓고 압축 딱 해서 짭짤한 배당으로 찍어 먹기 한 방, 주력 한 방으로 멋진 배당으로 마무리를 하고 끝낼 테니까 자 마지막 11경주 찍어 먹기 완장으로 예측권 10장 시원하게 한방 때리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11경주까지 실전 배팅 계획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제주 경마가이죠. 제주는 초반에 1경주, 2경주, 5경주입니다. 제주 경마가 어제도 올듯올듯하면서 하나 엮이질 않았는데 한방 또 나올 때 됐죠. 조철이 한방 또 쏘기 시작하면 정신 없습니다. 제주는 1경주, 2경주, 5경주, 1경주, 2경주, 5경주. 그중에 2경주와 5경주가 메인 승부를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제주 첫 번째 승부처, 제주 1경주입니다. 자, 제주 경마는요, 오전장에 어려운 승부처가 아닙니다. 따박따박 잘 찍어 먹으면 되겠습니다. 자, 5등급 1000m 핸디캡이고요. 레이팅 40점. 접전 양상으로 팔리는데 대가리는 나와 있다. 제주 1경주가 오늘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입니다. 첫 번째 찍어 먹기 승부. 예측권 10장. 자, 이 2번 마 천하비상인데요. 휴양 갔다 와갖고 컨디션 짱입니다. 안득수 2.5kg 감량에. 6적 김태준 마방에서 승부카드죠. 여러분들이 안득수 기수 나오면 머리가 아프죠. 이 새끼가 갈까, 안 갈까.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경마장 옆에 있는 사람들, 야, 득수가 간대, 안 간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귀에까지 들어가는 소스는 그걸 가리켜서 개소스라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스 봤는데 돈 투자한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돈 투자한 애들 먹는 거예요. 우리는 정석적으로 아무리 제주 경마가 터지고 어쩌고 해도 마필이 돼야 가는 겁니다. 내 귀로 들려오는 개소스. 예상가한테 2만 원, 3만 원 주고 문자 받았는데 누구는 누구 거 잘한다더라. 이런 경마 하시는 분들은 백전백패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 2번 마 천하비상 대가리로 놓고 현장에서 이런 식으로 배당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거리가 있다. 이런 거는 원래 달러 박스로 가야 되죠. 하지만 어차피 근소하게 인기 1위로 팔릴 거기 때문에 찍어 먹기로 여러분들께 명명을 해드렸습니다. 2번 마 천하비상을 놓고 야물딱지기 한방 예측권 10장 현하게 한방 찍어 먹을 테니까요. 자, 1경주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찍어 먹기 승부였고요. 자, 제주 이제 메인 승부 2경주와 5경주입니다. 첫 번째 메인 2경주인데요.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이고요. 자, 요번 경주요. 대가리도 있고 후차권 예측권 20장짜리도 있는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요 2번 마 달빛 영웅이죠. 두번 모두 우리가 놓고 때렸던 마필인데요. 생각보다 기대보다 뭐 시원하게 이겨주진 못했어도 덕분에 부담중량이 1.5밖에 안 올라갔어요. 2착이래서. 자, 8번 달빛 영웅입니다. 백호전사에 이어서 2등, 보람에 이어서 2등. 요놈이 못뛴게 아니고 딴 놈들이 다잘 뛰어서 2착밖에 못했어요. 자, 요번에는 안쪽 게이트에서 자리 잘 잡고 강수환 기수가 서두르지 않고 손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2번마 달빛 영웅이 능력상 대가리다. 달빛 영웅이 능력상 대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주 2경주 첫 번째 메인. 요것도 예측권 20장. 또 시원하게 한번 가야죠. 이번 달빛 영웅이 의외로 인기 대가리가 팔리긴 합니다만은 다른 놈들이 믿어 못 믿어 가서 배당판이 꿀럭꿀럭 될 겁니다. 뭐한 3.5배,
4배, 이 정도부터 한 15배까지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배당이. 자, 예측권 20장. 이번 마 달빛 영웅을 놓고, 자, 승부 포인트는요. 이 5번 마 사투에 사투. 야, 마명이 좀 안쓰럽죠. 2번 마 달빛 영웅에 5번 마 사투가 대길입니다. 얘를 완전히 꺾든지 잘해야 받칙이다, 요거는. 다른 놀이는 아나짜리가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 20장 여기다 갖다 때리는 승부입니다. 2번 마 달빛 영웅 요놈을 쌍승식 복승식 대가리로 놓고요. 자, 후차권에도 조철이 째려놓은 한 놈, 딱 걸린 놈에다가 자, 예측권 20장 사투 빠지고 조철이 노리는 완장으로 갖다 한방 때려 먹을 최근에 아쉬움만 남았던 놈한놈 있습니다. 등짝도 싹 바꿔놨고 제대로 승부 걸린 놈. 그놈에다가 예측권 20장 한방 시원하게 때립니다. 이경주 메인 승부였고요. 자, 두 번째 메인 승부는 오경주예요. 오경주. 야, 요거 달러 박스 제대로 한방 찍어먹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주마 3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80점까지인데요. 요번 승부 포인트는 요 위에 쌍대가리 믿는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인기 대가리가 뭐예요? 6번마 연소입니다, 연소. 그래서 메인 승부예요. 자, 오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상한가 한번 가자. 이것도 상한가 한번 가자. 결론은 6번마 연소인데요. 60km입니다. 안득수. 야, 이거 잘못하면 득수 욕좀 먹게 생겼는데, 총 13전을 뛸 동안 8승, 2착 2회. 야, 이 정도면 대단히 좋은 말이죠. 자, 그런데 요번 3등급에서는 모가지에 좀 깔딱깔딱 비상신호가 좀 켜졌습니다. 레이팅이 꽉차 있어요. 레이팅 80점까지인데, 요놈의 레이팅이 80점입니다. 연소 레이팅이. 봅시다. 맞나? 연소, 연소. 그죠? 레이팅 80점에 꽉차 있습니다. 자, 과연 득수가 이준호 마방에서 레이팅이 꽉차 있고, 과연 이 편성에서 대가리 갈 수가 있겠느냐? 이왕이면 대가리 승군하고 싶겠죠, 대가리 승군. 상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자, 그런 것까지, 미묘한 관계까지 조철이 좀 이거저거 짱구를 많이 굴려가지고, 이번 경기 승부처를 잡았습니다. 연소는 와도 후착이고, 아니면 완전히 빠질지도 모르는 그런 마필이다. 선행 못 가면 좀 피곤해지죠. 60km인데 선행 가야죠. 근데 뭐가 걸려요? 김홍건이의 3번만 명성질주한테 물어봐야 돼요. 얘가 선행 갖다 냅다 쏴버리면 얘는 피곤해집니다. 물론 뭐 선입으로도 괜찮지만 대가리 승부가 잘안 나오죠. 그래서 요번 경주는 3번마 명성질주가 안에서 꽉 버티고 있기 때문에 6번마 연소가 과연 현장에서 배당판도 한번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6번마 연소를 뒤로 돌리고 오늘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마무리 한번 할 테니까 제주 오경주 벤츠한대 조철이 노리는 놈이 쌍대가리 맞다. 예측권 20장 상한간방 시원하게 때리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 좀 아쉬웠던 거 내일 토요 경마에서 과천 제주 싹쓸이로 한번 빨대 꽂고 일요 경마 한번 맞이해 보겠습니다. 자, 내일 토요 경마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승부처 과천 5, 6, 8, 10, 11, 제주는 1, 2, 5,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 8경주, 10경주, 제주는 2경주와 5경주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면서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영상 다 보시고 저녁 늦은 시간도 괜찮으니까요. 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 저녁 때밤 늦게도 입금해 놓으셔도 됩니다. 자, 내일 입금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9시 이전에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